2020년 12월 22일 목성과 토성이 제일 가깝게 만나는 대근접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397년 만에 일어난 현상이었죠. 저도 이때 관측을 했었는데요. 한 망원경 안에 목성과 토성을 담는 비신비로운 장면을 보며 만약에 토성과 목성이 충돌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는 상상을 했었죠. 참 두렵게 낭만도 없네. 조용 조용. 고구마 머리. 목성은 태양계에서 다섯 번째 행성으로 가장 큰 거대 기체 행성입니다. 부피만 해도 지구의 약 1300배가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태양계 여섯 번째 행성 토성 또한 부피가 지구보다 약 760배가 넘습니다. 목성과 토성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태양계 모든 행성의 총 질량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뚱땡이 아니라 목성과 토성의 충돌은 지구에서도 눈으로 관측될 만큼 태양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목성과 토성이 가까워질수록 목성의 강한 중력은 토성의 고리를 구부러뜨리고 먼저 흡수하게 될 겁니다. 서로 근접한 대기는 흔들리고 부풀려지게 되겠죠. 서로 충돌할 때 이미지는 물풍선 두 개가 부딪힌다고 상상하면 되는데 목성과 토성이 충돌하면서 기체와 잔해들은 우주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충돌은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폭발 여파로 목성의 토성 위성들이 파괴되거나 휘말리게 됩니다. 운이 좋다면 멀리 공전하는 위성들은 궤도에서 튕겨져 태양계 곳곳으로 날아가겠죠. 그리고 이 잔해들은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 다른 천체들과 충돌하며 재앙을 일으킬 겁니다. 이윽고 목성과 토성은 하나가 되어 목토성이 탄생합니다. 목토성? 이름이 좀 구린 것 같은데 토목성이라고 하는 건 어때? 그거나 하지 바보야. 저 멀리 우주로 날아간 잔해들을 제외하고는 흩어진 잔해와 기체들은 다시 목토성의 중력에 이끌려 흡수됩니다. 목성과 토성 성분 대부분은 수소였습니다. 하지만 충돌하면서 생긴 거대한 열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 목토성의 규산염과 철, 물 성분이 늘어나고 토성 고리에 있던 얼음도 흡수되어 물 성분이 추가돼 다양한 성분을 가지게 됩니다. 토성의 거대한 고리는 대부분 흩어지거나 흡수되겠지만 일부분은 목토성의 중력에 이끌려 공전하고 위성의 잔해들 또한 목토성 주위를 공전하여 고리를 형성할 겁니다. 엥? 나는 토성과 목성이 충돌하면 별이 될 줄 알았는데. 목성과 토성의 질량이 태양계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토성의 질량은 목성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둘이 합쳐지면 목성의 질량보다 1.25배에서 1.3배큰 행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질량으로는 핵융합을 일으켜 별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질량입니다. 물체가 무거울수록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는 내부 압력이 높아집니다. 핵융합은 압력이 수소 핵사의 반발력을 무시하고 헬륨으로 변환할 때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별의 동력을 공급하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관측된 별 중에서 가장 작은 별은 목성의 질량 약 70배 되는 작은 별이었습니다. 그 말은 목성이 태양처럼 빛을 내는 별이 되려면 적어도 최소한 목성이 70개는 되어야 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성이 별이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폭발은 태양계 강력한 충격파를 발생하여 다른 천체의 궤도에 혼란을 일으킬 겁니다. 이미 안정적으로 태양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행성들이 극적으로 태양계를 이탈하는 등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일부 공전궤도가 바뀔 가능성은 있죠. 뭐야? 또 지구 멸망하는 거였어? 공전궤도가 변해서 멸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공전궤도의 변화보다 지구에 우려되는 상황은 소행성의 궤도 변화입니다. 현재 태양계의 궤도는 수십억 년이 흐르면서 매우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충돌 여파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들의 수많은 소행성 궤도가 뒤틀리게 될 겁니다. 목성은 태양계 진공청소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목성은 어마어마한 중력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성은 태양에서 가장 많이 해성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중력장은 수많은 소행성들을 통제하여 목성의 라그랑주점 영향구를 이주시켰습니다. 이 이주된 소행성들을 트로이 소행성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안에 발견된 소행성만 6,000개가 넘죠. 지름이 1km가 넘는 발견되지 않은 소행성이 100만 개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토성이 되어 더 강한 중력섭동과 충돌 여파는 안정된 수많은 소행성들의 궤도를 이탈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이탈된 소행성들은 궤도가 안정화될 때까지 태양계 내부를 넘나들며 지구에 큰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목성과 토성이 충돌할 가능성은 있는 거야? 사실 대근접 현상처럼 아무리 가까워졌다고 한들 궤도 역학으로 인해 둘이 충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목성과 토성이 가장 가까운 거리는 약 6억 5,200만 킬로미터입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머냐면 목성과 지구의 거리가 약 6억 2,832 킬로미터입니다. 오히려 지구가 좀 더 가까운 셈이죠. 목성과 토성의 사이에는 목성 약 4,649개를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태양계 안에 또 다른 별이나 블랙홀 같은 거대 천체의 존재가 들어와 궤도를 이탈시키지 않는 이상 충돌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심지어 이런 거대 천체들이 들어와 이탈해도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돌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만약 목성과 토성의 충돌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지구도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겁니다.
뭐야? 충돌 확률도 거의 없는데 목숨과 토성은 재앙을 맞이했잖아.